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무슨 문자가 옵니다. 맞아요. 와가지고 그 투자라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코인 리딩방은 어디에도 불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1,800, 2,000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 금융소득세를 내야 돼. 그런 거 들어보셨죠? 막, 어, 예, 맞아요. 너무 이제 그 이자가 원금보다 뭐두배 가까이 됐으니까 그걸 좀 내셔야 됩니다. 그 언제 돌아요? 내일 정도 입금 처리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안 되죠. 대신 우리 종목을 추천해 줄 테니까 그 종목에 하나를 골라라. 그리고 계속 유인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계속 갖고 있는 다음에 그다음 결정적인 한 방으로 다 가지고 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경찰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디지털 금융범죄 전문가이신 동국대학교의 황석진 교수님을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황 교수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쪽인데 또 이제 금융범죄고 디지털 금융범죄 이러니까 좀 딱딱하긴 해요. 근데 우선 그러면 교수님 지금 학교에서 네. 학생들하고 주로 어떤 분야를 뭐 공부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러는 건지 그 잠깐 뭐 교수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저는 지금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에서 그 자금세탁 전공 예, 책임 교수로 있습니다. 아, 주로 이제 학생들하고는 그 금융범죄 관련해서 그게 뭐 첨단이건 디지털이건 구분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금융범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범죄라든가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제 자금세탁 그리고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유사수신 뭐 여러 가지 금융범죄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연구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를 잘 하게 되면은 이런 디지털 사기꾼들, 코인 사기꾼들도 막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실질적인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지 네, 그런 좀 약간 그뭐이 조언을 좀 드린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면 될것 같아요. 우리 황 교수님이 어디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고 이런 걸 제가 좀 들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사전 브리핑 할 때. 근데 이제 하여튼 디지털 금융 범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런 전문가셔서 오늘 모셨습니다. 왜 모셨느냐 하면은 보면은 코인과 관련된 뭐 금융위의 민원이 뭐 수천 건이 들어오고 뭐 이래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기사를 쓰면서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지만 뭐 많이 봅니다만은 뭐 스캠이라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코인들도 많고 알고 봤더니 사기당한 거뭐 이런 게 많은데 원래 이런 이쪽 암호화폐 쪽이 좀 처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 원래는 자금세탁 이런 것이 전공이셨는데 어떻게 이런 디지털 코인 쪽그 범죄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뭐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처음에는 저도 이제 금융기관에서 한 20여 년을 근무했죠. 근데 거기서 일할 때 주요 잡이 이제 프로드 매니저였습니다. 사기 거래를 적발하고 거기서 대응하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주로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뭐 대포통장 이런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죠. 원래 저는 좀 부드러운 남자인데 회사에서 얼굴을 보더니 네가 그게 가장 적격일 것 같아. 좀 이렇게 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편찬 자금이 대부분 다 이게 세탁이 돼서 다 이제 해외로. 우리가 주로 잘 아는 그쪽 국가로 계속 흘러들어 막 그러는데 그걸 돈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을까? 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이 정통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이 송금되고 이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이제 등장하면서 어떤 자금세탁의 도구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사기의 수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수단으로 가상자산이 계속 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금융범죄를 연구하면서 원래 이제 가상자산 자체가 금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범죄라고 할 수도 없고 일반 뭐 사기범죄를 맞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믹스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디지털 금융범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갖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통적인 그뭐 은행의 뭐 송금이라든가 이체 뭐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자금을 세탁하는 것보다는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어떤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도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마스가 뭐 무기 구입한 게그 가상자산으로 무기를 구입했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좀 음성적인 곳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게 훨씬 더그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것도 좀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그 연구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좀 넓어져서 네,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뭐 암호화폐, 가상 자산이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능이 있는데 범죄자들이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바이낸스의 창펑자오도 미국 법무부하고 그 논란이 됐을 때에 자금 세탁을 니네들이 잘 못했, 자금 세탁을 방지해야 되는데 바이낸스가 그걸 못했다. 그리고 창펑자오가 그걸 잘 못했다고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린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능이 100이 있더라도 나쁜 범죄자가 그걸 한 번이라도 악용을 하면 이제 혼이 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이 그런 범죄에 쓰이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범죄를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분위기가 그래서 안 좋아요.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 문제 터졌을 때에도 조사위에도 활동하시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일단 이 가상자산을 보는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좀 좋지 않은데,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뭐 나쁜 돈은 아니잖아요. 뭐 코인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코인 거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 코인 거래를 통해서 자기 어떤 재산적인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다만 그 코인 시장 자체가 뭐 증식은 그래도 맥스 미니멈 그래서 30%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과열된다 그러면 서킷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그 홀딩을 시켜놓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여러 가지 안정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 방면에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뭐 몇천배가 올라갔다가 또 하루아침에 뭐 바닥을 친다든가 막 이러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이 최근에 그 작년에 이제 터졌던 루나테라 사태, 그리고 또 FTX 사태, 그리고 뭐 위메이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건전하지 못하다. 특히 뭐 투명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투기의 장으로 계속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시장 자체의 어떤 신뢰성이 상당히 저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신뢰성 자체를 어떻게 좀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건전한 시장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과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융 사기의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코인 투자 좀 하십니까? 코인 투자 많이 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네. 그 뱅크 때 가서 이제 사람이 강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질문하면 옛날에는 그 결혼하셨나 이런 거 물어봤어요. 네네네. 네,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걸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들이 그 계속 뭐 어디에 종목에 투자하면 좋습니까? 그치?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관심사항이죠. 근데 그런데 그런 걸 알면 여기서 강의하나요? 뭐 성공해가지고, 예. 뭐 호화로운 뭐 이런 걸 또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뭐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면 그 뭐 저는 학자지 실질적으로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는 이제 투자 전문가한테 맡기고, 다만 학자적인 경지에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면 가끔 가다 이제 비트코인의 그 이 원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죠. 비트코인 원가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궁금하나요? 네, 그렇게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그렇죠. 또 스페이스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뜨거우면 안 되니까 계속 찬바람도 좀 그렇죠. 넣어줘야 되고, 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래픽카드의 어떤 성능 뭐 이런 부분 봤을 때 보통 이제 비트코인 한 개 채굴 할 때 들어간 비용은 한 1,9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웃긴 건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1,900만 원이니까 1,900만 원 미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도 자세히 보시면 2021년도에 뭐 한참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긴 했지만 2,000만 원 미만으로 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비트코인 2,000만 원 되면 사야 되나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원가는 이제 이렇게. 예. 사실 이제 전기하고 관련이 있긴 한데 1,900만 원 요거는 이제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코인 사기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문제가 계속 많이 되고 있는데 여론에 이제 잘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다가 이렇게 계속 그래요. 첫 번째는 코인 니딩방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니딩방, 네. 예,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무슨 문자가 옵니다. 맞아요. 와가지고 그 투자라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주식 니딩방은 이 불법이에요. 확실히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인 니딩방은 어디에도 불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법조문에 없다는 말씀이신 네, 그렇죠. 거죠. 원래 이제 그
그 주식 리만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101조에 유사투자 자문 행위는 신고하고 난 다음에 영업을 하게끔 그렇죠. 돼 있어요. 그때 단속을 한다 그러면 그 단속이 잘 되죠. 근데 코인 리딩방은 얘네들이 이제 주식 리딩방에 있던 애들이 코인 리딩방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코인을 사게 되면 상당히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막 그래. 그래서 대신 같이 사야 된다. 요이 땅 해가지고 하죠. 그러면 정말 사고 나면 가격이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대신 이제 팔아야 될 때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팔아 만약 뭐 1,000원에 샀으면 뭐 5,000원에 팔아라, 10,000원에 팔아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오죠. 근데 알고 보면 그 걔네들이 얘기한 금액까지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5,000원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걔네가 이미 그 물량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걔네는 이제 4,500원에 팔죠. 그리고 이제 5,000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안 되죠. 아예 4,500원 넘어 그때부터 가격이 확 떨어져요. 800원 뭐 쭉 떨어져서 아예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강남에서 났던 강력 사건 아시죠? 네네네. 그것도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보죠. 리딩방이 위험하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 광고 문구를 저희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 혹하게 돼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런 광고 문구를 보고 또 뭐 돈 벌었다고 주변에서 하면은 이렇게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할 뭐 자기가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안 한다 이러면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뭐랄까 어느 정도 일정한 선. 저는 이제 그 제 지인분들이 돈을 꿔달라 그러면 100만 원만 꿔줍니다. 그래서 갚아도 그만 안 갚아도 그만 이제 뭐 알아서 해라. 근데 소액을 꺼지면 또 잘 갚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100만 원 정도까지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막 그런 100만 원만. 네, 그러니까 뭐 저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만 그 생각하실 때 자기가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도를 또, 정해놓자. 네, 그리고 또 투자하실 때는 그 종목을 철저히 좀 분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주식이 됐건 코인이 됐건 그렇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다 투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인 리딩방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네네. 좀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짜 거래소가 있습니다. 가짜 거래소. 네네. 네네. 근데 우리가 거래소는 사실 이제 원화가 거래가 가능한 다섯 개는 이제 닥사라고 하는 이따가 저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있는데 네. 다른 거래소들도 많이 있죠. 네네. 근데 가짜 거래소가 있어요? 이제 사설 거래소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그것도 이제 문자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유인을 하죠. 자기네가 이제 인가를 곧 받을 거래소다. 그리고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트레이닝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네가 그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해주는 거죠. 아, 그건 거래소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거기 모양은 어떤 종목에 투자했고 그 트래픽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예, 그리고 이 네가 준 돈으로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수익을 냈다. 어허. 예, 그리고 단기간에 그렇게 알려줘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익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죠. 수수료를 먼저 내야 된다. 아, 예. 예. 그리고 또 수수료를 받으면 아, 보니까 세금도 내야 된다. 금액이 너무 커서. 오. 예,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1,800, 2,000 정도를 보여줍니다. 네네. 그럼 뭐 사람이 되게 커져. 저 일주일도 그렇죠? 안 되는데. 네, 네, 네. 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자를 뭐 수수료를 보내도 얼마 몇 프로 정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50만 원 보내요, 사람이. 어, 그러면 아, 또 돈 주겠구나. 아, 근데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금융소득세를 내야 돼. 그런 거 들어보셨죠? 막, 어, 예, 맞아요. 너무 이제 그 이자가 원금보다 뭐 두 배 가까이 됐으니까 그걸 좀 내셔야 됩니다. 얼마요? 그럼 그 이자 소득세는 그 17%에서 20몇 프로까지 하는데 이 저희가 특별히 선생님한테만은 뭐 15% 정도 수준에서 무슨 세금 자기 멋대로 막 늘렸다 줄었다 해요. 그때 국회에 또 가서 그 얼마요? 그 2천만 원 됐으니까 뭐 300만 원 내세요. 그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언제 돌아요? 내일 정도 입금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안 되죠. 야, 그럼 원금도 날리고 네. 50만 원, 뭐 몇백만 원 네, 그것도 다, 날리고 네, 그렇죠. 야,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소액은 또 돈을 줘요. 100만 원 이런 것은 거의 또 돈을 줘요. 왜냐하면 사람을 갖다 계속 낚시, 그, 예, 낚시를 계속 하는 거죠. 협박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미끼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이 정도는 하면 뭐 150만 원 됐다 그렇게 줍니다. 또 실질적으로 주고 그리고 계속 유인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계속 갖고 있는 다음에 그다음 결정적인 한 방으로 다 가져가는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아까는 리딩방, 두 네. 번째는 가짜 거래소. 네네. 근데 가짜 거래소는 사실 혹할 수 있겠네요. 보여주잖아요. 네.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네. 우리 거래소에서 당신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면은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일단은 뭐 그 FIU 홈페이지에 가면
이 거래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대 한 번씩 현재까지 등록된 거래소가 몇 군데다. 아, 지금 그 등록된 거래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가 네, 그렇죠. 있는 거래소. 네네. 이른바 바스프, VASP라고 하는. 네, 거기도 뭐 37개? 네, 지금 37개죠. 두 군데가 지금 안 한다고 지금 하셔가지고 35개까지 줄어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이제 명단 확인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런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네가 직접 트레이닝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지금 이제 관련법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대신 우리 종목을 추천해 줄 테니까 그 종목에 하나를 골라라. 얘기하면 서로 신뢰관계를 계속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목을 얘기해 주는데 마음에 안 들면 보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신뢰관계를 계속 갖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신뢰관계를 의심하긴 해야겠네요. 니네가 바스프 맞아? 그 면허 등록돼 있는 거 맞아? 그걸 일단 확인하시고 거기가 아니라고 하면 일단은 좀 거리를 두는 게 하지 않는 게. 바스프는 직접적으로 거래업자라든가 지갑보관업자, 수탁거래업자라든가 이런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네. 운용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운용이니까 운용은 지금 법적이 그게 없다. 내가 직접적으로 거래하게 되면 트레이닝이 때 거래소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네 재산을 갖고 운용을 해주는 것이다. 똑같은 거래소의 모양을 똑같이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중에서 괜찮다. 그리고 이 종목은 어디 어디에도 상장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낚시를 그렇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제도에는 아직은 가상자산을 맡아서 운용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운용업 자체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네요. 또 저희가 조심해야 될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유사수신 쪽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유사수신 하면 이제 할 말이 되게 많아지는데 ICO 관련해서 코인을 ICO. 네 지금 뭐 비트코인이 상당히 좋으니까 우리가 대체코인으로 바트코인을 만들겠다. 또 바트코인 있는 거 아니죠 진짜. 네, 바트코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 투자금을 이제 모으는 거죠. 투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뭐 먹튀 이래가지고 갖고 다 도망가는 이런 사례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네. 누가 이제 ICO를 해서 투자금을 모금한다 그러면 잘 따져보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게 단순하게 사기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유사수신이랑 같이 거의 믹스가 돼가지고 그 어떤 범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범죄가 맞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또 똑같이 믿고 있고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거기서 오는 좀 괴리감 이런 것도 나중에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유사수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믿고 돈을 주세요. 저한테 네네. 돈을 주시면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위 일체가 다 유사수신인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속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죠. 그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그래서 야 이거 나 믿고 나한테 돈을 주면 뭐 ICO를 한다거나 뭐 코인 발행하면 그걸 투자해줄게 뭐 이런 것들은 좀 가려서 들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할 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코인 관련된 것들은 사기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지금 이제 작년에 큰 문제가 됐던 테라루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권도영 씨가 이게 증권법을 위반한 거냐 아니면 사기를 친 거냐 이거 갖고 미국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멀쩡하잖아요. 테라루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그게 사기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들을 보고 야 이게 사기성이 있는데 아닌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테라루나 사태를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검찰은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최종적인 법원에서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최종적인 법원에서 유죄가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뭐 이 권대웅 씨 무죄다 유죄다 기티 라키티 뭐 이런 것처럼 뭐 단정이 좀 그렇고 다만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화이트 페이퍼 얘기를 많이 해요. 화이트 페이퍼. 일명 백서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하면 좀 더 풀었으면 이제 사업 계획서.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업 계획서에 꼭 담겨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뭐 이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고 그리고 그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베네핏을 가져갈 것이며 그리고 코인 발행 계획이라든가 유통 계획, 물량 배포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그 화이트 페이퍼 그게 많게는 뭐 100장 가는 것도 있고 적게는 뭐 10장 가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그 누가 읽어봅니까? 그냥 만들면 좋아. 우리가 잘 되고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젝트 자체가 그 실제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 지나가다가 우리 저 땅에다 건물 지을 거야. 그 투자해. 너 땅주인이야? 아니 네가 돈 주면 그 땅을 살려고. 이러면 사기죠. 솔직히 그런 게 어딨어.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땅도 부지도 매입하고 뭐 열심히 파고 있고 등기부 등본 떼봐도 얘네 그 땅이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한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등기부 등본상에 땅에도 보면 어떤 저당이라든가 가문 이런 것도 없고 그 권리관계도 깨끗하고 이러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사업 계획서도 그 목도 되게 좋아 지리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그리고 건물도 뭐 한 20층 져가지고 1, 2층 뭐 이런 학원도 들어오고 커피숍도 들어오고 뭐 S로 시작하는 그 커피숍 들어오고 누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얘네들도 이제 상대편 속이려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용어를 좀 상당히 많이 쓰죠. 근데 그럴 때는 웬만하시면 네,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까도 제가 초미에 말씀드렸지만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일명 묻지마 투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백서를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 백서 안의 내용이 너무 허황되면 그것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네, 그렇죠.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대체 이런 코인 사기범들을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듣거든요. 네네. 실제로 저도 뭐 어떤 뭐 문제적인 코인을 취재하다가 관련 경찰관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이 없다는 거예요. 처벌할 법이 없다. 근데 사기범을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법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처벌해야죠. 나쁜 사람 혼내주는 게 맞고 그 사람이 불법적인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네. 피해 본 사람들 다시 돌려줄 수 있게끔 조치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유사수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사수신 행위규제법하고 사기죄하고 좀 약간 틀려요. 유사수신 행위규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두 가지가 가장 팩트거든요. 원금을 보장하고 장래의 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유사수신 행위규제법 처벌할 수 있고 대신 그 자금을 모금할 때 모집이나 모금할 때 그 금전으로 해야 돼요. 근데 금전이 아니라 가상 자산으로 모금을 하게 되면 그 유사수신 행위규제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사수신의 법조망 안에는 그게 금전이라고 하니까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만 되는 거고 은행권도 코인이 없구나. 은행권도 있어. 은행권도 있고. 그러니까 코인은 없구나. 네, 코인이 그래서 없어요. 그걸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네, 그러면 그럼 법을 바꿔야겠네.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사기죄로 처벌해야죠. 네, 네. 근데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47조는 일반 사기고 347조에는 컴퓨터 등 사기예요. 근데 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망 행위가 있어야 돼. 얘가 속이려는 그게 있었다. 처음부터. 그리고 거기에 기망이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 아, 속이려는 마음. 아, 의도적으로 네. 속이려고 했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교부행위라든가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아니 근데 사기꾼이 나한테 접근하실 때는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입증책이 믿는 거예요. 얘가 그럴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피해본 네가 입증을 하라고 얘기하죠.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 내 직원도 월급 줘야 되는데, 야, 1,000만 원만 빌려줘. 월급 내일 애들을 직원 뭐 명절에 줘야 돼. 그래서 뭐, 그래? 1,000만 원 줬어요. 알고 보니까 저쪽 외국가가 도박한 거예요. 아.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얘는 용도가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기망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빌리고, 그리고 안 갚아요. 돈을 갚으면 뭐 그런 거 상관없겠지만, 돈 안 갚아요. 그럼 너 원래 너 직원들 월급 준다고 해놓고 가서 도박했어? 요즘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사기죄 성립될 수가 있죠. 아... 근데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월급 줬어요, 진짜. 근데 못 갚아. 아, 그건 아니군요. 사기죄가 아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입증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모든 법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얘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사기꾼인지 설명을 해봐. 그러면 저 교수님이 입증 좀 대신 해주세요. 네,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그러면 좀 들어보고 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네. 저도 뭐 법률 용어를 제가 취재하면서 좀 들어봤지만 뭐 기망, 입증 책임. 네. 아 이거 너무 좀 어려운데 좀 답답하네요. 내가 이거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내가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담이 확 와버리는데 이거 좀 뭔가 해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좋은 건 그 모 국회의원이 사기 방지 특별법을 이제 그 의안하셨는데 네. 최근에 엊그제 이제 본회의는 아니지만 법안 심의에서 통과를 이렇게 해서 그 2차, 3차까지 가야 돼. 1차는 지금 통과한 걸로 네. 소관 상위에서 심의가 통과를 했죠. 네. 그 법이 통과되면 조금 편해지나요? 네. 이게 이제 사기가 이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사기를 규율하고 있는 게 한 뭐 다섯 가지 정도 그 사기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그것도 뭐가 있냐면 전기통신 금융사기죠. 보이스피싱. 에헤. 예. 그리고 이 보험 사기 특별법에 있는 보험 사기 이런 게 네다섯 가지가 있어요. 준사기 다섯 가지. 뭐 이 정도가 있는데
해외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기를 갖다가 한 50가지를 분리해놨어요. 매우 세분화를 해놨군요. 그쵸? 왜냐면 양형 기준 자체는 우리 사기죄는 뭐 10년 이하 지금 5천, 2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온라인 구매했는데 노트북 구매했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벽돌만 도장돼 있어. 똥에 들어와 있어. 네. 이러면 뭘 쳐버려요. 사기를 쳐버려요. 그렇죠. 보이스피싱에서 금원을 편취당했어요. 뭐를 쳐버려요. 사기. 그렇지. 사기잖아. 그러니까 성격이 좀 틀리잖아요. 아, 근데 다른데 그래서 영국은 그걸 50가지나 네. 구분을 해놨다. 쫙 나눠놨습니다. 어떤 뭐 온라인 사기, 아까 했던 무슨 사기, 제 금전 소비대차 관련 사기, 무슨 사기, 무슨 사기, 뭐. 전세 사기도 사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실제 사기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격이 좀 틀리긴 한데 이걸 갖다 같은 조항에서 다 처벌한다? 이건 좀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기에 대한 이제 전문적인 그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컨트롤 타워 자체를 뭐 경찰청에서 갖고 가지만 그 민생 침해 사범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여기 마포인가요? 찍는 데가? 네. 예. 마포 경찰서 잘 모르... 강남에 이렇게 가보시면 그 경찰서에 가장 많은 수사팀이 어딘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경제팀이 제일 많습니다. 경제팀. 예. 역시 강남은 경제야. 아니야, 가려. 아니. 부동산이야, 그러면. 아니, 근데 뭐 마포에서도 그렇지 모르겠는데, 이게 경제팀이 보통 5개에서 강남 이쪽은 10개가 넘어가요. 17개, 18개 이렇게 되는데, 막 그래. 근데 경제팀이 주로 하는 게 사기. 피해를 봤다, 와서. 우리 그 경찰 그러면 강력이라든가 형사 이런 쪽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도 뭐 진흥팀도 있고 사이버 수사팀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는 아무리 많아도 3, 4개 정도. 그 사건의 빈도수가 사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경찰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코인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너무 많았고 너무 수사 진척도가 느리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빨리빨리 좀 해주십시오.